박선용이 길게 던집니다. 아 뒤쪽에서 조금 밀었다는 판정. 안재훈의 파울이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전인규, 김성진까지 모두 올라왔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다면 부산에게는 역습 기회가 또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요. 박선영 띄워줍니다. 전인규 드디어 한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와, 목포 이게 목포네요. 네 이게 목포예요. 목포의 축구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박선용 선수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예. 수비에서 아, 이 전인규 선수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게 센터백에 보여줄 수 있는 걸 오늘 경기에서 다 보여줍니다. 수비 잘했고요. 예측도 잘했고요. 본인이 놓친 선수 컵 네. 오늘 경기도 이대로 끝나지진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자, 또 한번 나와요. 그리고 장한영 파고듭니다. 장한영 파고듭니다. 굴절되면서 아웃됩니다. 코너킥.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FC 목포. 지금도 장한영 선수의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산의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코너킥을 일단 만들어냈지만 목포는 코너킥도 좋아하거든요. 네. 왼쪽에서 코너킥 김원민이 준비합니다. 김원민 높게 띄웠어요. 헤딩! 또 한 번 전인규입니다. 멀티골. 야 수비수 멀티골을 보네요. 네 전인규. 아 이건 뭐 설명할 게 없네요. 그냥 전인규 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전인규의 멀티골 이제는 두 점차. 야 이 수비수가 수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인규 선수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공격도 잘해야 돼요 수비수가. 아 사실 우리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멘트를 사실 최진백 골키퍼를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경기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전인규 선수의